다니고 있어요. 아니, 순서는 어제 꺼놓고 다시 켰네. 비밀기술 비밀병기 상위 후반이긴 하죠. 아니 돈 배달원 레블리니 불 소비 스타트. 증폭은 축전기 같은 거쓸때 쓰면 되려나? 아니, 어쩌다 보니 승선은 없는 거에 그렇네요. 어제 승선을 끄고 잤었는데, 그거 그대로 시작 눌렀더니. 전기 핵융합 가끔은 쪼렛 던전에서 아이 잘못 눌렀네. 도갈. 메아리 빠따 아닙니까? 증폭 메아리? 근데 강화된 몸체가 제일 먼저 아닌가 필요한 거는. 못 먹어도 메아리라고요? 그런 발상 위험합니다. 요거 먼저 써야겠네. 아니다, 이게 먼저지. 그 다음에 휩쓸면은 이제 뿔을 통한 나라 망해도 메아리라고요? 축전기 FTL. 네, 소비 있으니까 축전기를 써서 증폭 축전기 이렇게 가야겠죠. 아닌가? FTL 넣고 차라리 욕심을 더 부려? 아니야. 축전기 빠따 조시바. 으악. 너무 아프다. 합하기 최적화 되돌리기. 합하기 저거 110장 미만으로 내리면 쓸모없잖아. 보스보다 잡몹이 더 무서워. 6뎀이면 분열인가? 때려야겠다.
냉정함 걷어내기. 소비 쓸것 같으면은 냉정함이 이제 저거 뭐냐 공중제비 상위 호환으로 쓸수 있잖아. 네, 뭐 상위 호환까지는 아니지. 옆 동네도. 걷어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중시장 강화하면은 더 사기치기 편할 것 같고, 축전기를 강화하면 더 안정적이 될것 같고. 네, 이미지 많이 추가됐습니다. 22, 28, 아, 되네. 아, 이거 증폭이랑 같이 쓰고 싶은데. 아, 욕심 노노. 19, 16. 이럴 순 없어. 이런 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완막해야 돼. 완막해야만 한다. 양양님, 어서세요. 지금은 승천이 아닙니다. 어제 승천 안 하고 종료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왔네요. 편향, 제귀. 덱도 얇은데 계속 돌리려면은 제귀가 더 편하겠죠? 제귀 0코스트니까. 트롤나베. 딱인데. 홀로그램, 어우, 밑작업 나왔어. 되겠는데? 상점 가서 지우고. 지우거나 드로우 찾으면 돼. 이런 젠장. 드로우 쭉 보고. 일단 소비는 써야 되고. 아니다, 소비 쓰면은 코스트 없어. 밑작업은 썼으니까 이렇게. 광선 휩쓸기는 뭔데 두 장이 있어? 이거 쓰면은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대 때리고.
홀로그램 제기를 할까?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돼. 타격을 미리 예방하십시오. 타격 혐오. 눈치채면 이미 늦었습니다. 조각 모음. 네, 조각 모음 당연히 좋긴 한데 딱히 필요한가 모르겠네. 네, 무한으로 돌리는 거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제귀만 한 장 더 있으면은 돌고요. 아니면 뭐 이제 떡 쑤는 놈도 없는데 미리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봅시다. 카드 뭐 나오나 봐야 돼. 일단 김치 꼭 마시지 말고 나오는 거 잘 봅시다. 아, 제기 파지직으로도 되긴 되네요. 아, 그러면 다 했네. 더 찾을 게 없네. 그건 몰랐네. 이중시전도 필요 없겠다, 그러면. 전등. 전등사도 저희 가서 지울 수 있나? 60원, 다음에 80원이죠. 사도 되겠다. 오케이. 홀로그램 필요해. 제귀. 나머지도 필요해. 휩쓸기. 필요 없어. 꺼져. 오, 된다잉. 된다. 이럴 거면은 저거 걷어내기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걷어내기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하이랜더 가능하려나? 느낌은 난다. 이번 턴에는 되지. 되는데 죽어버렸어. 아니 잠이나 잘까? 아니 잘 필요도 없는데 어떡하지? 자자 그냥. 아니 노갈 하위모 나와도 되긴 되겠다. 18
22, 26. 3개 쓰면 되지. 소비가 도네, 이제. 증폭 밑작업을 쓰면은 코스트가. 코스트는 재활용을 뽑으면 돼. 어? 따서 갖자고. 사도 보신단다. 정보하면 아이고 조신님. 와 미쳤다. 큐큐큐. 만세. 중관원님 채널에서 회원님이 6개월째 야비압을 잊었다고 알리세요. 아이고 구독 취소하는 거 까먹으셨네요. 꼴 좋다. 아이고 조신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까먹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와 6개월 개국 공신. 아마 6-7개월 부근이시면은 개국 공신이실 거예요. 이제 홀로그램으로 파지직하죠. 들어오고 이제 드로우만 보면은 재활용으로 싹 다 조질 수 있어. 뭔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무한으로 도는 거. 네, 무한으로 돌고 있다고요. 됐다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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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지. 아, 너무 약해, 근데. 너무 약해요. 약해, 약해. 네, 노란 배지 역으로 쩔죠. 아 너무 약한데. 아 약해. 아 너무 약해. 이펙트 약해요. 핑핑이 각. 근데 이거 옆 동네 다리 꺾기 무한으로 해도 요 정도 데미지라서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걷어내기 나왔다.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 걷어내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대갑축이 되는 것 같은데? 맞는다 어떡하지? 때리면 맞아야지. 일단 밑작업이 먼저고. 밑작업을 쓰고 나면 드로우가 나오니까. 아 소비 쓸까? 소비를 쓰죠. 이게 덜 답답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증폭이랑 축전기 쓰고 소비나 쓰련다. 지금도 무한 되죠. 지금 이제부터 무한이지.
소비 한번 쓰자. 답답해서 안 되겠다. 현명한 소비 생활이요. 알뜰하게 재활용까지 하는 거임. 차라리 미래의 지를 쓸까? 아이 돈도 없네. 아 죄송합니다. 돈도 없는데 제가 설레발 쳤네요. 소비 저거 광기 이벤트로 광기 얻어다가 그렇게 쓸까? 아 쟤는 좀... 야 너는 좀 꺼져. 아이 저거 싫어. 아이 선생님. 아... 스타돔님 관로 감사합니다. 저거 못 잡진 않을 텐데 역겹네 저거. 여기서는 소비 쓰는 식으로 해야지. 소비 한번 더 쓰고 됐다. 그러면은 잡기는 잡죠. 강화할 것도 없다. 되게 넣을 것도 없다. 잠이나 잔다. 룬12 면체님 그립습니다. 보기 안 나오네. 증폭 축전기를 쓰려면은 그러게요. 탐색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쓰자. 룬면체님 그립습니다. 안되나? 맞아야되나? 아예 안맞으려고 하면은 재활용으로 태우고 강화된 몸체 쓰면은 맞긴 맞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괜히 맞지 말고. 아 잠깐만 제기 가져가네. 아 근데 저거 하나 없어도 돼. 이제 이런 턴에 소비를 미리 써놓고 아, 쟤 또 뭐 가져가냐, 잠깐만. 오예. 내가 압축됐다. 다섯 장이니까 지금도 무한이죠. 이 아니네? 1코스트씩 떨어지는구나. 아, 유사 무한. 아이 에임 정말 거지 같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포션으로 어? 똑 따가지고 어? 야! 34니까
이거는 포샷 쓰던가 홀로그램을 버리던가 이런 게네. 이거 똑 따면은 강화된 몸체를 주는데 딱히 필요 없어요. 20, 36. 그러면 이번 턴 수비하고 다음 턴에 저거 따서 제비 가져오고. 내 에임을 믿는 이유. 노이즈거리 해야 돼. 그러면 이번 턴에 그냥 냉정함을 태우고 소비를 쓰고 다음 턴에 돌리는 게 더 빠르겠죠. 현명한 소비 생활. 아이고 귀찮어. 옆 동네 아이언클래드 사이언트는 안 이랬는데. 재생포션 증폭 운석간파. 운석간파? 근데 못쓴. 코스트 없음. 재활용수는 재밌겠다. 루운 발구?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아무튼 아닌. 드로우되는 거 요겁니다. 밑작업. 밑작업도 베타인 거 보니 삭제되는 거 아니야? 에, 종은 안 돼요. 저거 저주 막아줘야 돼. 근데 저주 주는 이벤트 없지. 구불구불한 길은 어차피 광 끼어들 거고. 아유, 저주 한 장 지우는 거 힘들어서 종은 죽어도 안 받으려고요. 덱 한 장 지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폭풍. 상점 가고 엘리트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상점 두 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로 쭉 가겠습니다. 네, 물음표에서 저건 뭐냐. 소비 쓰고 재활용에 강화된 몸체 하면 못 막지. 1 모자라서 못 막네. 아, 뭐 그때 맞아도 상관없긴 한데. 들어오나 볼까? 결국 일어나서나 저러나 1댄 맞았네요. 아, 왜 이러고 있어 진짜. 아니 똑같은 8댐인데 왜 이렇게 답답한 기분이 들지? 옆에 다리 꺾기 해도 8댐인데. 드롭킥은 12댐이지만 그거는 옆에 저 양반이 사기, 빨간 맛이 사기라서 그렇고. 네, 능수까지 넣으면 더 느려지겠죠? 답답해서 뒤지겠죠?
미래에지는 현장 들어볼 수 있는데. 아, 싫어. 체력만 10 날렸네. 증폭 밑작업. 폭풍 먼저 써야겠죠. 이러면 도나? 냉장함이 3장 들어가지. 그러면 돌겠다. 아, 뭔가 그렇게 안 느린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안 느린데 답답해. 비병도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얇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직 5장 들어왔는데 12장이기 때문에 말릴 여지가 충분하긴 한데, 이제 광선 휩쓸기 제거하고 쿨쿨쿨. 강몸을 써야 낙조. 아니면은 홀로그램을 쓸까? 홀로그램 쓰면 1뎀 맞고 다음 턴에. 이러면 막네. 축전기. 아이, 또 돌려야 돼. 아유, 답답하. 에, 턴당 8렙씩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게임하면은 수비한, 아유, 몰라. 말하기도 귀찮다. 에, 알았어, 죽겠지 뭐. 때리다 보면은 언젠가 죽겠지. 아, 맞다. 보스 드나스네요. 그러면은 첫 턴에 어지러움 들어오기 전에 돌리던가, 아니면은 어지러움 들어오고 나서 한 대 맞고 나서 피라미드 받아서 돌리던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첫 턴에 돌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덱 구성상. 어, 포션 나왔으면은 가능할지도 몰라. 아니면 여기서 에너지 포션까지 챙겨주면은 베스트고, 방열판까지는 쓸 필요 없지. 어? 편향? 코스트 없다 근데. 일단 지우고. 휩쓸기 필요 없지. 오한 또 필요 없을 것 같아. 엘리트 잡고 상점 가서 하나 더 줍시다. 일단 치고. 이러면 이제 돌지. 아이고, 김선구님 발로 감사합니다. 냉정함 넣고 4장 들어오. 이러면은 이제 100% 돈다. 아, 맞다. 드로우 포션. 저는 필드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살 생각을 못했네. 사면 되는데. 돈이 있는데 왜. 금전 멸시. 여러분, 디펙트 이런 캐릭터입니다. 심심한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심심하지? 어 나왔다 룬12 면책. 룬12 면책 받다죠. 하위 뭐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코스트 아 됐어 쓰지마. 이제 돌지. 아니네. 이제 도나? 이제 돌지. 내 말 맞지? 에헤이. 디펙트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래도 이제 첫 턴에 돌기는 하네. 자동 사냥 캐릭터. 타격 수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에, 승선이 아니에요. 냉정함? 아, 하란데. 여기서 10장까지 압축하고. 안 돼! 1골드! 에이, 1골드! 1골드. 1골드! 1골드! 여기 골드 단 하나. 물음표 가서 광기 받아볼까? 근데 광기 이제 필요도 없네. 이제 광기 이벤트 나오면은 걸을 것 같네요. 아 잠깐만 잘 시간이야 이제? 아이 수면방입니다 님들. 아, P500 깎을 때까지 파지직 돌릴 거니까 까불지 마세요. 작업열인데. 끝나면 방송 껐다 켜달라고요. 아 언제 잡고 있어. 공격 스킬 하나도 없어서 이제 거리 해야 돼. 아 저도 사겠습니다. 끝나면 띄워주세요. 재활용으로 소비? 개꿀팁 감사합니다. 다시 자겠습니다.
잡았다. 아니 가면 서수는 뭔데 이제 필요 없다고. 아 왜 또 피 300짜리 나와. 아이 아 짜증. 현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거 안되나? 아 되지. 어, 됐다. 이제 됐다. 아 왜 P300짜리 나와. 2개월째 아 답답해 뒤지겠네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비 못 써요. 아까는 증폭 걸려서 썼는데 이제는 쓰면은 막혀요. 잡았지 이제. 아 근데 그렇게 안 느려요. 그렇게 안 느린데 너무 답답하다. 그냥 다른 짓 안 하고 잡아도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이제 증폭 들어갔으니까 소비 쓸 수 있거든요. 100일!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소비 쓰면 안 되지. 아니 또 소비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소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긴 하다. 근데 했다가 죽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눈시비면 채 받아야 되니까 자겠습니다. 오예. 밑작업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증폭제거 하나 더 넣을까? 홀로그램 필요 없지. 강화된 몸체도 필요 없지. 아 밑작업 하나 더 못 넣네. 돈 없어서. 돈 없지. 느나 많아도 하이랜더? 하이랜더다. 자 이제 신속 포션까지 쓰면은 끝이죠.
속전기를 쓰고 소비를 쓸까? 에너지 포션도 있으니까 그래도 되겠지? 그거 만든 아저씨들이 잘못 만들어서 깨져요. 아 근데 딱히 의미가 없네. 어차피 이제 고스트 없어서 못 쓰잖아. 치질 방석 1패.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죽을까? 토토. 네, 과연 방석과 치질 방석 중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카드 다 없애자고요? 14, 14, 14. 어? 치질 방석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마 지금. 어 근데 역전. 어 역전. 어 데카 떡상. 어 잠깐만 한 발 남았어. 과연 마지막 빵. 아이고 치질 방석 이겼습니다. 1114점. 아마 죽는 줄 알았는데. 아, 비욘드 퍼펙트 하이랜더 점프까지 받았습니다. 거참. 10장으로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무한 루프 덱.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홈메이드. 15승천에도 가능하죠. 근데 운이 더 좋아야 되죠.